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학장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온라인 캠퍼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치와 분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자치분권은 이미 우리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김포페이도 자치분권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입니다.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찾는 활동이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자치분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자치분권의 시작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수강생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